세계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정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복역하고 있고 일주일 뒤면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우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넘겨져도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인 손정우. 손 씨는 성착취 영상 제작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으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법원이 오늘 손 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첫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오늘 27일 출소하는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인데 손 씨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으로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 씨는 미국에서 최소 징역 15년의 중형이 적용되는 성착취 영상 제작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Advertising of child pornography carries a mandatory minimum of 15 years incarceration. He is charged with like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would be 5 years mandatory minimum.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최근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이 바뀌는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기준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손 씨는 미국으로 넘겨지더라도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